뉴욕 증시는 지난 2분기 미국의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0.19% 오른 9,171을 기록한 반면 나스닥은 0.29%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보합권 등락 끝에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소비 지표는 여전히 침체돼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달러와 약세에다 미국 GDP 성장률이 개선된 데 힘입어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에 다가섰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3.7% 상승해 69달러 41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쌍용차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노사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쌍용차 법정관리는 해고자 390명에 대한 고용보장안이 담긴 노조의 최종안이 사실상 총 고용보장만을 담고 있어 불가피하게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스페리냐입니다. 7월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는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혼조 끝에 마무리가 된 것인데요. 다우는 0.2% 오르면서 9,171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안도감을 줬지만 결국 소비 지표가 또 좋지 못하면서 지표 내에서도 혼조된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씩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전화로 만나뵈니까 새롭네요. 네. 7월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면서 뉴욕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감 상황 좀 전해주십시오. 네,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 급등 최근에 몇 개월간 급등 부담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성으로 우려가 됐지만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가 0.19% 상승했고요. 기술주는 나스닥은 0.29% 하락했습니다. 약간 혼조세 느낌은 나는데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가 다우지수가 0.9%나 상승했고 나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7월의 마지막 증시였는데요. 나쁘지 않는 증시였고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한 5개월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데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호재였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2분기 GDP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지난 1분기는 6.4% 사실 역성장하면서 27년 내 최악의 성적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2분기 GDP는 예상치를 또 웃돌았다고 하는데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은 그 수치가 나왔고요. 지난해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올해 1분기 수치가 마이너스 6%에 비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크게 개선된 것이죠.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이 경기 둔화 속도가 상당히 위축되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됐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도 역시 1.5%, 마이너스 1.5% 이상이었는데요. 이것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그 2분기 총생산이 예상보다 아직 좋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 마이너스 성장률의 그 지속적인 면에서는 지금 우려되고는 있지만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가면서 플러스로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2분기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제조업 경기는 2개월째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시카고 PMI는 39에서 지금 43.4로 나타났습니다. 2개월째 지금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하반기쯤에는 또 GDP의 플러스 성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에서 IMF가 미국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IMF가 지난 주말에 그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보고를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급격한 추락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1년째 지금 강력하고 종합적인 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그 신뢰도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그 경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신뢰도를 얻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의 문제점 여전히 이제 경색된 수준이 낮다고 할 수는 없고 경기 회복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되더라도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예상했던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회복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난 주말에 내놓은 그 협의 보고서의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역시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2.5%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죠. 주요 업종들의 등락 소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포드가 8% 이상 상승했습니다. 포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 중에 그 유일하게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가 다그 미국 시장에서 드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회사는 포드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 하원이 그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증액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를 살리겠다는 회생시키겠다는 그 미국 정부와 그 의원 쪽의 그 의지를 볼수 있고요. 일단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포드는 상장돼 있는 포드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살아나고 있고 나머지 이뉴 G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8%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OA도 그 중국에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데 미국에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금융업종인 그 은행주 대표주가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그 영업을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5.8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즈니는 하락했습니다. 4% 하락을 했고요. 지금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쉐브론은 반면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상승했고요. 올해 생산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예상이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생산 목표치를 상향한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UBS 역시 6.89% 상승했고 미국 스위스 정부와 지금 부유층 고객 명단을 앞두고 지금 그 싸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된 조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급등세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네, 한편 달러화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GDP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환시의 국제 유가 움직임 함께 좀 짚어보죠. 예, 달러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엔달러 역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기 회복 전망으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냈고, 웨스트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69.41달러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여태까지 보여오던 안전자산 선호, 이 달러라든지 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산이 좀 옮겨가는 그런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희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2분기 GDP를 계기로 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에서 지표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또 고용 지표 발표가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시 일정도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6월 3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에 나타나는 이제 6월 달에 첫 지표는 이제 건설 지출이라든지
이 7월에 공급관리자위원회에서 7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7월 자동차 판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역시 여전히 좀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예상치는 대부분 넘지 않을 것이라는 넘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화요일에는 화요일 저녁에는 6월 개인소득 소비, 그다음에 그거는 핵심 PCI 물가지수가 핵심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주택 판매 계약이 나오게 되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5일에도 민간 고용 동향이라든지 공장 6월에 공장 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표들이 이제 주초에 대거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6일, 7일에도 역시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6일에 주간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있고, 7일에는 7월 실업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보다 주 후반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고요. FRB는 6월에 소비자 신용을 같이 발표하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는 주 후반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7년 사이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월 3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쌍용차 사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쌍용차 노사협상 어제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회사 측은 지금 파산 준비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졌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 쌍용차 사태의 끝이 보여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끝이 이제 파국을 맞이하는 사실상 최악의 측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열렸던 쌍용차 노사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예. 회사 측이 제시한 정리해고 최종안에 대해서 노조 측이 고용 보장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입장 차이가 그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커졌습니다. 이 협상 결렬 이후 사측은 이제 도장 2 공장의 전기 공급을 끊고 용역 직원들을 공장 안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그동안 이제 전기를 차단하면 이 생산 라인에 손상을 줄수 있다면서 이 전기만큼은 차단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제 드디어 그 전기 차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 진입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준비 작업이 끝났다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 이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약 수백 명의 농성 노조원들이 지난 새벽 사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장에서 빠져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와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이후 이탈한 노조원이 약 30여 명에 달하는데요. 거기에 비하면은 하루 사이에 수배에 달하는 노조원들이 계속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부와 쌍용차 사측 또 협력사 채권단 모두 이 쌍용차 파산 준비 작업에 사실상 들어갔다고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법원이 오늘 이제 9월로 예정이 됐는데요. 이 회생 계획 중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 현재로서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채권단이 파업 때문에 이제 청산 가치가 종속 가치보다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쌍용차의 법적 관리는 결국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당장 또 쌍용차 협력사 모임인 협동회라고 하는데요. 네. 오는 5일 이제 쌍용차 조기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또 노조를 상대로 약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쌍용차 사태 결국 최악의 방향으로 좀 치닫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제는 뭐 쌍용차 파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만약에 쌍용차가 파산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따져볼 순서가 된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흘간의 마라톤 협상이 결렬로 끝나면서 쌍용차 파산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결정 자체는 법원이 다음 달에 이제 내리게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쌍용차의 회생 기한을 연장할 명분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쌍용차가 파산한다고 해도 일단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만은 또 않다는 것이 또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미 뭐 쌍용차 내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약 3% 정도에 불과하고 있고요. 네. 또 협력업체 피해도 이미 현실화됐기 때문에 더 커질 것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이 결코 작지가 않은데요. 사실 IMF 때도 완성차 업체 파산은 없었던 만큼 그 후유증이 결코 클 것으로 이제 작지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당장 임직원 7천여 명과 또 협력사 임직원 4천여 명이 당장 실업자가 되고요. 여기에 또 2, 3차 협력업체와 또 이제 가족들과 합치면은 사실상 한 10만 명 정도가 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피해가 되는 셈입니다. 또 이제 지역 경제를 사실상 쌍용차에 의존하고 있는 이제 평택시나 예. 이 전국에 이제 쌍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약 108만 명으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쌍용차 고객들도 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쌍용차를 매각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제 쌍용차 업체들의 제안입니다. 이제 설비나 또 부지, 이게 특허권들만을 따로 떼서 이른바 굿 쌍용차를 설립을 하고 또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이 현재 제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안이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이 침체가 아직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과연 쌍용차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산 후 쌍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군요. 완전 청산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매각을 통해서 새 법인으로 탄생하느냐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8주 만에 급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물량도 좀 많은 탓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2년물 국고채 가격이 8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보통 경기가 살아날 때는 주식 가격이 오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정설이지요. 예. 이번 하락 역시도 이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안전자산 회피 현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1.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만 0.12%포인트 상승해서 8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채권 금리 상승은 그만큼의 또 채권 가치 하락으로도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이제 공급이 많아진 데 있습니다. 이 지난주만 해도 이 미국 재무부가 2년물에 대해서 420억 달러치나 이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세계 각국의 경기 회복 신호가 확인을 되면서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그만큼 떨어졌다고도 또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면은 뭐 주식이나 회사채에 좀 투자를 하지 안전한 국채는 아무래도 좀 더 피하는 것이 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만큼 또 가격도 채권 가격,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국채가 세계 자산시장의 바로미터인 만큼 좀 이번 주에도 이 미국 국채 가격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재정 부담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걱정인 것은 비단 미국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른바 MB 서민 대책이라고 해서 각종 서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지금 최근 정부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서민을 위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명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그만큼 또 국가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걱정이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 나라 빚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뭐 서민을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대대적인 서민 대책도 이른바 MB 서민 대책으로 뭐 통칭되고 있는데요.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 또 서민을 중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가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결국 돈 문제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세상 만사에는 어디까지나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니까 결국 이 국가 재정 부담은 현재로서는 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당장 지난주에 발표된 제도죠. 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물론 제도만큼은 굉장히 혁신적
효과적이고 또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제도에 있어서 이제 오는 2017년까지 매년 약 8조 원 정도의 정부 보증 나라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이 돈을 이제 정부 보증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하는데 네. 결국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지요. 이 IMF가 이 한국의 정부 보증 규모 너무 많다는 점을 최근에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보증 규모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보증채를 발행한 데 이어서 이제 점점 이 정부 보증채 규모는 줄어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에 이제 최하 28조 원 규모의 보증채만을 발행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국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이제 2009년 들어서 이제 국가보증채가 약 50조 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10년 들어서 이제 60조 원까지 정부보증채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당장 하반기 서민대책 예산에만 이제 약 2조 946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발표된 이 학자금 정책에 따라서 이 보증에 따른 이 예산만 약 1조 5천억 원 규모가 다시 들어갈 것으로 현재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세 정책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 돈 쓸 곳은 늘어나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 이제 정부의 서민 대책이 이른바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 정책이라고 불리고도 있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을 위한 재정 투자는 물론 좋은 현상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세입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볼 텐데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를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SSM이라고 하죠. 최근에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영세 상인 간의 갈등이 이것 때문에 첨예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가맹점 체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구체적으로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예, SSM을 두고 이 대형 유통업체들과 영세 상인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에 가맹점 체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와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이제 SSM은 본사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지역 자영업자들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으로 전환하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 대기업의 선진화된 유통기 기법과 또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세 상인들은 이 같은 유통업체 주장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결국 아무리 프랜차이즈 전환을 해봤자 결국 대기업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소상인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좀 무조건적인 갈등보다는 좀 해결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좀 이 같은 대안에도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끝으로 드디어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는 또 외환 보유액 발표가 자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를 좀 살펴보면요. 뭐 한국은행이 당장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외환 보유액을 발표를 합니다. 현재 뭐 2,700억 달러가 연내 도달할 것이다. 네. 뭐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3,000억 달러까지 외환 보유고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좀 전망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으면서 이 외환 시장 안정에 힘입어서 과연 보유고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약 1%의 상승률을 기록해서 좀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지표 중에서는 방금 뭐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미국의 고용 지표에 관심이 끌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유럽중앙은행이 6일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또 시스코나 PNG 등 기업들의 실적이 또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 발음하니 휴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정부도 이번 주에 휴가에 들어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6일까지 휴가를 들어가고요. 또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도 이제 여름 휴가 이번 주 좀 대부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하반기 개각까지도 참모진 개편 현재로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연 휴가 기간 중 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 장관들 과연 어떠한 정국 구상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 어떠한 정책들을 좀 하반기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랠리를 만끽했던 뉴욕 증시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게 됩니다. 7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고용 부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지난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는요. 소비 불안과 차익 매물 때문에 혼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GDP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말입니다. 다우는 0.2%가량 올라서 9,171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갖고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